영향력인 TV와 같은 기존 매체를 위협할 정도로 급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1인 미디어 콘텐츠 해외 진출에도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를 다양한 채널에 공급하는 NCN 업체들이 해외 기업들과의 제휴나 직접 진출에 나섬에 따라서 경쟁력 있는 국내 1인 미디어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인 미디어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지만요.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클릭 수가 곧 돈이 되는 상업적인 구조에 편입되면서 노출로 승부하는 선정적인 화면이나 남을 욕하고 공공연하게 피해를 주면서 통쾌해하는 내용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건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걸로 보입니다. 이 쟁커. 네. 지금 1인 미디어가 명실공히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확실히 지원을 해야죠. 허참 김앵커. 이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말이에요. 예? 이 저 같은 독거 노총각들한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완전 폐인되는 수가 있다니까요. 아니, 긍정의 파이를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참 썩은 파이 먹다가 배탈 난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참 끝나고 싸우세요. 끝나고. 아유. 대한민국 5천만과 함께하는 소통 프로젝트. 국민 정책 불만 제로에 도전합니다. 대한민국 정책을 뼛속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앵커들의 유쾌한 방송사고. 네, 1인 미디어 시대의 모든 것을 짚어주실 최고의 패널들을 소개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하고는 다르게 정보가 오가고 순식간에 여론이 형성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블로그, SNS를 기반으로 인터넷 환경이 발달되면서 1인 미디어 시대를 이끈 건데요. 요즘에는요, 인기만 있으면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대의 흐름을 리드하는 트렌드세터는 과연 누구일까요? 팟캐스트, 블로그, 또 1인 미디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그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재할 만한 수단이 마땅히 없습니다. 오늘 1인 미디어의 명암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인 미디어 스타가 늘어나면서요. 그 이 창작자들을 관리하고 기획하는 그런 회사, MCN 사업이 정말 각광을 받는 차세대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볼 수 있는 플랫폼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영상 시청자층이 자꾸 확충이 되면서 이제는 정말 1인 미디어의 시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공중파까지 진출한 1인 미디어. 과연 어떤 면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띵, 대도서관, 영국남자 이런 별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중장년층에게는 다소 생소할지 몰라도요. 젊은 층에게는 익숙한 인터넷 1인 방송 제작자의 예명들이거든요. 이제는 연예인 못지않은 유명세와 인기로 온라인 세상에 스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전성시대 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지난 몇 년간요, 1인 미디어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원장님, 얼마나 늘었나요? 네, 아무래도 5명 중에 1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예. 다양한 플랫폼들이 생겼거든요. 예. 뭐 유튜브,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찍는 여러 가지 기술도 발달했고요. 예. 기기도 많고 예. 또 스마트폰으로 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정말 세상이 변해도 한참 변했습니다. 예.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각자의 방송을 소유를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김평론가님, 예. 1인 미디어를 만들고 즐기고 하는데 왜 이렇게들 열광을 하는 걸까요? 뭐 일단은요, 네. 그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음대로 이런 방송 만들어주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인 미디어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방송을 얼마든지 내가 직접 만들 수가 있다는 네. 거. 그리고 이것을 인터넷이라고 하는 바다 안에 던져놓으면 누군가 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짜릿합니까? 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네.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네. 실제로 그 지상파에서 1인 미디어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노라는 그 MC들이 예.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맥을 못 쳐요. 왜 그러냐면 예. 소통을 하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능의 트렌드도 완전히 소통으로 이렇게 옮아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1인 미디어 세상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소통하지 않는 자, 이제는 방송 창에서 퇴출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소통이 중요한 거군요.
옛날에 생각해보면 왜 카페 DJ 박스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음악 틀어주고 한 DJ가 있었어요. 그렇지. 음악에 바다에 빠져 죽고 싶어라 뭐 이런 분. 아 오빠가 단무지 써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요즘에는 방 안에서 이것저것 다 해주는 DJ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 근데 이런 분들은 뭐 TV에만 안 나올 뿐이지 연예인 못지않게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요. 네. 인기도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아 그래요? 유튜브, 네네. 아프리카 TV, 판도라 TV, 그 개인 방송들을 송출하고요. 네네. 광고를 내가지고 수익을 반반씩 나누는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세로 떠오르다 보니까 신조어들도 생겨났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방금 진영 씨가 얘기한 게 DJ라는 말이거든요. 네. 자, 여러분, DJ는 디스크 자키, 그렇죠? VJ는 비디오 자키였지 않습니까? 네. BJ는 1인 미디어에서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 브로드캐스팅 자키를 줄인 말입니다. 또 이 BJ들에게 재밌을 때 선물하는 별풍선 그 단어도 이제 거의 뭐 일반 명사처럼 그렇게 쓰이고들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게 그 싸이월드에서 했던 그 도토리 같은 그런 건가요? 그런 거죠. 예. 요 별풍선은 한 개당 100원인데요. 예. 100원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00원을 딱 이렇게 쏘면 BJ 같은 경우는 그중에 60원 가져갑니다. 아. 나머지 40원은 이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회사가 가져가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현금화가 바로바로 됩니다. 물론 일정 정도 쌓여야 돼요. 엄청난 그런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토대가 이 별풍선이란 사이버 머니로 생겨난 것이죠. 네. 남성분들이 별 쏘는 걸 많이 하시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신급 진행자들 속칭 이분들한테는 별풍선을 뭐 제 주변에서도 나 5만 원까지 한 번을 쏴봤다 이런 분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실시간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뭔가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방송 진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근데 방송 들어오는 사람은 인기 있는 사람 경우 실시간으로 몇만 명이 들어옵니다. 와. 몇만 명이 쫙 이걸 보내고 있는데 그걸 다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별풍선을 딱 쏘는 순간 뭐가 뜨거든요. 막 뻥 터지고 그러니까 저절로 시선이 가요. 제가 경험해본 건데 저절로 그 사람 이름이 딱 가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이디를 불러주게 되고 뭐 고맙다고 한번 보면은 그게 너무 그야말로 나를 알아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쏘게 되고 내가 별풍선을 주는 순간 내 마음대로 눈앞에 있는 그 인기 스타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상파 방송 보면은요, 연말에 그 대상, 연예 대상 뭐 이런 시상식 하는데, 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자체 시상을 한다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이 아프리카 TV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막 국내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뭐 지상파 연예인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연봉 한 10억까지 버시는 그런 10억이 있습니다. 10억. 네, 대단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TV, 마이 리틀 텔레비전, 1인 미디어의 부상이 정말 무서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떠오르는 비결과 그들에게 열광하는 이유, 자, 민심 리포터 김승환 캠퍼스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지금은 바로 1인 미디어 전성시대. 하루에 쏟아지는 영상만도 수십만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특수효과를 이용한 신기한 영상부터 자신만 아는 꿀팁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먹방, 쿡방. 메이크업 강의 방송까지 별의별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화제가 되면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지는 놀라운 파급력까지 기존 방송과 무엇이 다르길래 사람들은 1인 방송에 열광하고 있을까요? 욕구를 약간 채워주는 것 같아요. 먹을 때, 다이어트 할 때 먹방 보면은 그래도 약간 욕구 충족이 되니까 뭔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연예인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 생각을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제한 없이 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어서 네, 좋은 것 같아요. 이제 1인 방송인들도 유명한 스타나 배우 못지않게 충분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 방송을 하는데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개인 방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지금 1인 방송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간단하게 터치만 하면 바로 방송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기자 김승환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터치 몇 번만으로 개인 방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쉽게 방송을 시작할 수 있지만 차별화된 콘텐츠가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자기가 차에 깔리는 영상이 올라와서 좀 너무 보기가 싫어갖고 그냥 그 스팸 처리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건 그냥 저도 모르게 누가 좋아요를 눌러 뜬 거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그런 방송을 쉽게 접하면서 그냥 그런 걸 따라하거나 그런 게 있을 때 좀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법적 규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1인 방송. 이제는 화제를 넘어서 미디어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역시 1인 방송의 매력은 소통의 원활함, 그리고 친근함, 네, 이런 것 같아요. 자유로운 소통. 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제 권진영의 1인 방송 들어갑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원, 투, 쓰리, 포, 큐.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웃어보실까요? 환희, 환희, 환희. 안녕하세요. 아, 예. 그런 날짜 잡히잖아요. 아직 안정기가 아니라 원, 투, 쓰리, 포.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런 부작용 우리 아, 그렇습니다. 원, 투, 쓰리, 포 귀엽지 않아요? 농담이군요. 네. 자, 우리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네. 그에 따른 책임감도 커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네. 아마 1인 미디어를 하는데 네. 쉽고 편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별풍선을 받기 위해서 네. 또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막 선정적인 내용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뭔가 충격적인 내용을 올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성인만 보면 괜찮은데 또 청소년도 본단 말이에요. 그게 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사실 1인 미디어가 처음 미국에서 시작됐을 때는 한 10년 전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SNS가 그렇게 활발하게 발달해 있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1인 미디어가 지금처럼 대세가 된 데는 SNS의 공이 굉장히 큽니다. 아, 네. 실제로 그 어떤 내용을 리트윗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네, 네. 세계를 한 바퀴 돌아오는데 10분이 안 걸리는 그런 파급 속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전 세계에서 어떤 매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리트윗하는 사람들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붙으니까 실제로 아까 그 아프리카 TV BJ 얘기하셨는데 가장 인기 있는 BJ가 한 달에 800만 누적 그 유저를 갖고 있어요. 800만 명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TV 프로그램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0만 정도 보려면요 최소한 시청률을 따져도 대략 한 10%는 넘어야 되는 그런 시청률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런 1인 미디어는요, 새로운 순위도 만들었습니다. 네. 1인 방송 프로그램, 아까도 얘기했었죠. MBC의 마이 리틀 텔레비전. 그리고, 거기에 등장한요, 박명수. 박명수가, 굉장히 고군분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최종 순위 4위에 그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럼, 시청자들은 그만큼 냉정한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습니다. 빈이부, 엣지, 박현서. 융댕, 이 아프리카 TV 4대 여신으로 불리면서요. 유튜브 구독자 수만, 와 어마어마한데요. 53만 명. 와. 예청자 수 86만 명의 팬을 끌어모았다고 합니다. 네. 이야. 그리고요, 파파 대통령 효구는요. 게임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먹방 커파는요. 음식이라는 주제로 온라인상에서 누구도 따라잡기 힘든 스타가 된 거죠. 실제로 이런 걸 통해가지고 새로운 그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막 속속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씨님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분이 이분 같은 경우는요 평범한 20대 대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메이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메이크업 동영상을 올렸는데 예. 지금 20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뭐 자기 그 제품들도 이제는 팔고 있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인생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고 1인 미디어가요 결국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좀 더 시장이 넓어진 게 아닐까요? 네 그렇죠. 실제로 1인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1대1로 만나는 건데 예. 1대1로 만나려면은 그 한 사람이 예. 뭔가 할 일이 없어야지 이게 네. 만날 그렇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또 재미난 거. 예. 이 1인 미디어에서 가장 흥행을 시킨 장르가 먹방입니다. 먹방. 실제로 먹방이란 말 자체가 1인 미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남의 먹는 걸 보고 있겠어요? 실제로 혼자 먹다 보면 혼밥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혼자 먹다 보면 너무 재미가 없고 네. 남이 먹는 걸 못 봐요. 되게 외로워요 이거. 그런데 이 1인 미디어에 들어가서 남이 먹는 걸 보잖아요. 눈앞에서 저렇게 탐스럽게 먹는 걸 보면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배풍선을 쏘는 거죠. 대표적인 1인 가구 그렇죠. 전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 아예 집을 웬만하면 잘 안 들어갑니다. 결국 쏠까 봐. 밖에서 그냥 다 먹고 놀고 그러고 집에는 들어가서 잠만 자서. 거기다가 이제 예.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요. 스마트폰.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1인 미디어를 보려고 그러면 네. PC를 켜야 됐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집에 가서 PC 안 켜요. 스마트폰은 다 봐요. 스마트폰 때문에 더 1인 미디어가 확산되고 뭐 보시면 알겠지만 지하철을 타건 뭐 기차를 타건 전부 뭐 스마트폰으로 본다는 거예요. 네. 1인 미디어가 이젠 안방까지 침투했습니다. 1인 미디어 방송을 고스란히 옮겨온 프로그램이 공중파 방송을 탔죠. 일반인에게 시작해 연예인까지 확대되고 있는 1인 미디어. 1인 방송 열풍 대세일까요? 아니면 거품일까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 방송이나 이 개인 방송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제가 생각해봤더니 역시 네. 오고 가는 게 가능하다. 소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상파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일정 정도 있어야지만 그렇습니다. 소통을 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마이리틀 텔레비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걸 편집해서 나중에 보여주긴 하지만 네. 실제로 방송의 그 실재미는 제작진들한테 얼마든지 내가 요구할 수 있고 그것도 네. 제작진들은 재미난다 싶으면 바로 반영하고 완전히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방송 제작 환경이 이 마리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런 그 시스템들을 좀 도입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2016년에는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반대로 부작용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진영 씨 같은 네. 연예인 입장에서 그런 거 좀 느껴보시지 않았나요? 마리텔 PD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출연자의 정신을 무장하고 녹화를 진행해도 네. 카메라 앞에서 실시간으로 악플과 마주했을 때 아, 이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백종원 씨가 이 악플 때문에 중도 파차를 한번 했던 거예요. 다시 복귀하긴 하셨지만 지금 이게 쌍방향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네. 여기에서 악플을 하거나 인신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네. 그거를 감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럼요. 거죠. 아무런 중간에 그 완충장치가 없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반응을 확인할 수 있고 서로 대화를 하는 친구처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1인 미디어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고민과 걱정을 함께 나누는 친구 같은 존재 1인 미디어 세계를 민심 리포트 노서담 캠퍼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 2가의 한 카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두 남성이 눈길을 끕니다.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는 사람은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학생 조태희입니다. 1인 미디어 블로그를 운영하는 조 씨는 메일을 통해 인터뷰를 신청한 한 대학생과 만나 취업 걱정 등 또래 젊은이의 고민을 듣고 있습니다. 일단 남 얘기 듣는 게 재밌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화자와 청자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다들 말하는 건 좋아하는데 들어주는 건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주려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진행된 인터뷰는 TH의 옐로저널리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익명으로 게재됩니다. 익명으로 인터뷰를 한다는 게 정말 참신했고 쉽게 할 수 없는 속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조씨가 운영하는 1인 미디어의 명칭 가운데 옐로 저널리즘은 정제되지 않은 솔직한 질문과 답을 마음대로 담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조씨가 이 같은 인터뷰를 시작한 데는 그만의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인턴 일반 기업 인턴 지원을 했었는데요. 인턴 지원에 좀 답방하게 되면서 아무도 이렇게 인턴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내가 나에게 인턴을 시켜주면 어떨까 해서 회사를 만들고 저에게 인턴 자리를 주게 되었습니다. TH의 옐로 저널리즘 인터뷰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조씨 메일에 한 줄 이상의 자기소개서를 보내면 그것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터뷰 장소는 조율을 통해 정해집니다. 치열한 경쟁의 연속에서 제대로 말할 곳을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1인 미디어 인터뷰는 좋은 위안과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가 재미를 넘어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힘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이 그동안의 발전 과정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네. 1인 미디어를 포함한 소셜미디어는요. 초창기에는 대형 이슈라든지
전국적인 화두 이런 걸 통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었거든요. 기존 방송들이 다 다루지 못하는 내지는 다뤄주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내가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보편화가 됐는데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촬영 장비도 되고 TV 수상기도 되는 그리고 전송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자그마한 기계를 5천만 국민이다 손에 들고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1인 미디어가 발전 안 하겠어요. 이러면서 1인 미디어가 개개인의 사적인 영역까지 깊이 들어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 방송들이 많이 긴장해야 될 거예요. 네. 옛날에 우리 모래시계 할 때 전부 집에 일찍 들어가서 봤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랬다가 그냥 부장님이 너 모래 쉬게. 지금은 아무리 뭐 그 재밌는 프로그램이 나와도 그냥 딴짓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다운받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본다든가 되니까 아니면 또 유튜브 가면 또 볼 수 있고 그렇죠. 또 뭐 셋톱박스 가가지고 옛날 지난 방송 보기 보면 되니까 옛날처럼 막 거리가 싹 조용해지는 그런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궁금한 게 어때요? 해외에서도 이 1인 방송 열풍이 뜨겁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유튜브 스타들 궁금하시죠? 어떤 네네. 사람들인지. 이게 폭스지가요. 최근에 세계 최고의 소득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 10개 그 운영자들의 지난 1년 동안의 수익을 공개를 했는데 한마디로 참 어마어마합니다. 자, 놀랄 준비 되셨죠? 예.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이 예. 소개 좀 해주시죠. 뭐 일단 1위를 차지한 친구가요. 예. 그 퓨디파이라고 하는 그 닉네임을 갖고 있는데 네. 네. 스웨덴 출신의 25살밖에 안 먹은 남자예요. 근데 이 친구가 네. 1년에 벌어들인 돈이 1200만 달러. 1200만 달러면 135억 원. 어마어마하네요. 야, 구독자 4천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전체가 이제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친구가 주로 하는 건 게임을 이제 소개하고 대신하고 뭐 이런 쪽의 그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본인이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즐기는 모습을 생중계를 하면 그럼 재밌습니까? 거기서 입담이 김성주 아나운서 같은 사람이 생중계를 한다. 재밌겠네. 얼마나 흥미진진해지겠어. 이 친구가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린지 스털링이라고 하는 친구가 4위를 했는데 이 친구가 67억 원 벌어요. 1년에. 근데 이 친구는 춤하고 바이올린 연주를 접목해가지고 독특한 서비스를 하는데 이름 여잔데요? 예, 네. 이 여자는 원래 음반사하고 계약을 하려다가 실패한 사람. 아~ 실패를 했는데 음반사들 전부 다 노! 했는데 이걸로 떠서 지금은 막 돈을 싸지먹어갖고 찾아가도 네. 저는 유튜브로 보낼 거예요. 이게 굉장히 현명해요. 왜냐면 유튜브에서 수익들이 55%를 그 나눠주는데 네. 이 수익이 계속적으로 더 창출될 수 있는데 왜 음반을 또 만들겠어요? 여기 들어와서 봐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음반사를 사버리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한 분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예. 로산나 판시노라고 하는 친구가 250만 달러를 벌고 있는데 예. 이 사람은 완전 복합으로 요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쿡방이 대세지 않습니까? 네. 그 쿡방 트렌드에 아주 걸맞는 그런 방송을 해주고 있는데 이 친구의 인기도 엄청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1인 미디어가요. 너무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신다고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르신들도 활발하게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1인 미디어와 어르신들의 행복한 만남. 인심 리포트 김재건 시니어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올해 65세 심현영 어르신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 방송을 혼자 하는 1인 방송입니다. 방송 내용은 주로 미디어 촬영 등 강연이나 교육 현장 중계입니다. 라디오에서 TV방송으로 전환한 지도 5년이 됐습니다.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소개하고 채팅창을 통해 소통을 하면서 방송의 재미와 보람을 느낍니다. 청년들만의 것이 아니라 중장년 시니어들이 해야 할 만한 가장 중요한 방송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중장년 시니어들은 다양한 오프라인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작은 마을 음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색소폰과 아코디언 연주에다 어르신들의 국악이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됩니다. 동네 1인 방송은 우리 이웃의 삶과 이야기를 방송으로 널리 알리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리는데 인터넷 생방송으로 전 세계인이 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인터넷 1인 방송이 인기를 얻자 곳곳에서 도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도 1인 방송을 계획하는 남녀노소 많은 수강생들이 강의에 열중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마을 기재에 관심 있는데 영상 촬영 쪽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인 인터넷 방송이 어떻게 제작되는지 현장에서 직접 교육과정을 생중계로 방송하면서 교육합니다. 개인 방송이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주목받을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자신의 취미와 경험을 살려 인기도 얻고 소통도 할 수 있는 1인 미디어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와! 어르신들 대단해요! 네, 아 결국 1인 미디어 요게 대한민국의 소통 창구가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어르신들 진영이가 응원하겠습니다. 예, 화이팅! 예, 화이팅! 근데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다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받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진정한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기 나온 그 심연영 어르신. 네. 저랑 5년 전부터 활동했던 분이에요. 아, 그래요? 가는 데마다 어마어마한 장비를 갖고 와서 뒤에서 실시간으로 생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올리거나 해가지고요.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 방송에서 가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가서 뭐 열심히 방송 송출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가 되는 기준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즐기면서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1인 미디어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자,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1인 미디어 시대의 창조적인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분들께 드릴 만한 팁들을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째로 본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이 콘텐츠의 분야를 가급적 정확하고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너무 광범위하게 난 영화를 다뤄야지 이러면 실패합니다.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나는 새로 나온 영화를 나만의 어떤 특색 있는 감상평을 붙여서 재미있게 소개해줘야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1인 미디어 채널을 정해보는 게 좋겠죠. 예. 자, 블로그, 뭐 팟캐스트, 1인 동영상 방송 등등 오늘 참 다양한 채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자기한테 맞는 채널을 찾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기 그 채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끼가 있어야 돼요. 라디오도 마찬가지고 동영상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내가 그 채널 내에서 충분히 즐기고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남들도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끼들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널을 선택하든 무료겠죠? 아, 그럼요. 네. 뭐 기본적으로 다 무료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수익이 나지 않는다. 지금 사실 팟캐스트 엄청나게 많은 채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위 100위 안에 들어야 어느 정도 좀 돈이 생기는 거고 그중에서 돈을 좀 번다 싶은 거 상위 한 30위 안에 들어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일단 1인 미디어에서 돈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덤벼드시면 진짜 안 되고요. 나 그냥 편하게 재밌게 즐길 거야. 내가 이걸로 나만의 취미생활을 한번 해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대열을 낚을 수 있는. 네, 저도 곧 팟캐스트 들어갑니다. 기다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팁입니다. 기왕에 하는 거라면 부지런히 만들어서 콘텐츠를 자주 업로드 해줘야 됩니다. 우리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요. 쉽게 호응을 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돌아서는 거 정말 냉정하고 한순간이거든요. 아무리 매력적인 콘텐츠라고 해도 인기를 이어가기가 힘든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1인 미디어나 소셜미디어 하려면 짜릿하고 독창적인 아이템을 하셔야 됩니다. 독창성이나 우리 그 강남 스타일의 싸이죠. 싸이. 아, 이 싸이가 아마 소셜미디어 아니 1인 미디어가 없었다면 전 세계적으로 아마 정상화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죠. 네. 1억 뷰. 앵커들의 유쾌한 방송 사고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코너 진영이가 뽑은 영감 검색어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 번째 영감 검색어는 모블로그입니다. 모블로그는
한마디로 휴대전화로 하는 블로그 포스팅을 말하는 건데요. 이제 무겁고 값비싼 카메라는 안녕!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바로 전송합니다. 또 생생한 사진과 함께 당시의 느낌을 담아 인터넷상에 바로 올릴 수 있다는 건 오블로그의 상당한 매력이기도 하고요. 일상을 업로드해서 추억으로 만들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즐거움도 알게 해준 1인 미디어 시대. 달라진 문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관 검색어는요, 바로 스낵컬처입니다. 드라마와 예능은 기본 1시간이라는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한 편의 드라마를 대여섯 조각 쪼갠 웹드라마가 새로운 드라마 시장을 점령했고요. 이젠 초단위 콘텐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필수품이 된 휴대전화, 그 속을 채우는 스낵컬처가 대세 콘텐츠로 자리를 확고히 잡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관 검색어는 바로 집콘입니다. 문화를 즐긴다고 하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특별한 곳에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문화를 즐기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집들이 콘서트의 줄임말인 집콘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지난해 3월부터는 시행 2년차를 맞아 문화시설을 찾기 힘든 분들을 위한 온라인 생중계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음악, 공연이나 강연, 프로그램들을 행사장을 찾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서 손쉽게 관람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처럼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여 트렌드와 호흡을 맞춰 진화하는 정책이 앞으로도 쭉 계속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진영이가 뽑은 연관 검색어였습니다. 자, 과거 이 방송 출연은요, 매우 특별한 일이었는데 지금 이 팟캐스트에 뭐 블로그, 1인 방송, 뭐 그리고 1인 출판까지 굳이 방송사나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도 콘텐츠를 생산하는 1인 미디어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방송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다 아시죠? 1인 미디어 시대의 새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얘기부터 한번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1인 미디어가 수십만, 수백만 명의 고정 시청자들을 확보하면서 기업들이 1인 미디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평론가님. 예. 아무래도 뭔가 좀 친숙하고 효율적으로 뭐 마케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장점 때문이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리고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요. 네. 대개 그 광고하면 그 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상파 방송에 광고 붙이는 최고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여러분들 광고 보십니까? 그냥 넘겨버리잖아요. 노래만 기억나고 제품 기억이 안 나요. 요즘에는 프로그램 중간에 들어가는 중간 광고가 아니면 수익이 안 난다. 네. 요즘은 중간 광고도 60초 나와도 넘겨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게 가장 효율성이 높겠어요? 오히려 유튜브에 붙어있는 그런 광고는 어쩔 수 없이 클릭을 아무리 해도 광고가 돌아가야 그다음에 그다음 원하는 콘텐츠를 보게끔 만들어 놓잖아요. 네. 그런 광고들이 훨씬 더 집중도가 높은 것이고 제가 3살짜리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이 스마트폰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1인 미디어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봅니다. 자주 봐요. 아니 난 신기해요. 3살짜리가 어떻게 그걸 찾아가고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움직이고 놀았던 그 장난감 사줘야 됩니다. 네. 이게 바로 1인 미디어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그런 집중력, 그리고 아주 친근한 그런 어떤 통로, 이런 것들을 1인 미디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노출만 많이 될 수만 있다면 1인 미디어의 광고 효과는 최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예전에는 언론사를 찾아다니면서 좀 광고를 하던 때와는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1인 방송 플랫폼 역시 광고 수익을 제작자와 배분해서 윈윈하는 형태로. 이전에 이제 만약에 어떤 방송에서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계속 광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존 방송에서. 하지만 1인 미디어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협찬을 받아서 화장하는 거를 방송하는 1인 미디어다. 그러면 협찬 받아서 계속 그 상품을 써보고 뭐하고 계속 노출시켜도 법에 안 걸려요. 네. 그러면서 또 이 1인 미디어 제작자는 광고 수익도 없고 협찬에서 또 얻고 이래서 네. 수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광고가 딱 붙었을 때 그 광고 수익의 55%를 갖다 제작자에 주고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조회할 때 한 건당
이제 1원씩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네. 그리고 제작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또 자기를 관리해주고 있는 회사하고 나눠야 되겠죠. 쉐어를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유튜브라고 하는 곳이 던져만 놓으면은 뭐 예를 들어 지상파 방송은 몇 회 나오면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거 그런 게 없어요. 이제 한번 딱 찍어서 던져놓으면 그게 누적되는 대로 계속 뭐 수익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걸 카운트되는 만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나중에 효율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그런 게 이제 유튜브의 매체의 특성이 있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뭐 자발적으로 비용을 막 내니까 네. 뭐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친근감이 있어서 더 직접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보다 다양한 걸 원하고 내가 원하는 걸 골라보고 싶은 이런 이용자들의 욕구와 맞아떨어지면서 이게 무시 못할 산업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얘기 좀 많이 나왔는데 MCN 이거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네. 1인 미디어 시장이 커지니까 네. 기존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같이 양성을 해서 송출을 하고 수익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엔터테인먼트 기업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600여 개가 넘는 팀들이 모여서 열심히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들을 모아서 하나의 상업화, 기업화 시키는 게 바로 MC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 미디어들에 대한 어떤 매니지먼트에서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네, 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요. 네. MCN을 누가 선점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차세대 미디어의 파워를 결정한다고 해서 디즈니 같은 경우는요. 무려 10억 불을 주고 이 MCN 네트워크 중에 가장 큰 회사를 사들이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야말로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네. 자, 설명 들어보니까 1인 미디어가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가 저도 좀 드네요. 자,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최근에 1인 방송과 BJ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과 추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일 문제가 선정성인데요. 네. 그래서 BJ들이 아무래도 경쟁적으로 막 신문에 누가 벌었다 나오니까 너무 선정적으로 하고 뭐 안 보여줘야 될 걸 막 보여주고 뭐 노출하고 막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는 미성년자들한테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이제 제재를 하려고 해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계정을 갖고 있으니까 일일이 그걸 다 스캐닝하기도 굉장히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방송이나 광고는 심의 규정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1인 미디어는 그런 심의 규정 같은 게 없나요, 아직?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제 질의를 해봤어요. 예.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거기서는 이제 모니터링은 하고 있다. 뭐 이러고요. 또 이제 너무 심하게 모니터링 하면 또 표현의 자유를 또 사람 침해받는다 하기 때문에 아주 지금 모호한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건전하고 발전적인 1인 미디어 시장 만들기 위해서는 대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리 전문가 패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자,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께서 예. 좀 말씀해 주시죠. 무엇보다도 내가 향유하려고 하는 그런 컨텐츠가 누구나 같이 이렇게 함께 보더라도 정말 건전하게 취향들을 만족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재미들을 창출해 나가면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컨텐츠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네. 보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책임 있는 소비자를 만들기 위한 미디어 교육들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에서 이런 뭐 신문에서 너무 뭐 BJ들이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나중에 뭐 할래 그러면 저 별풍선 할래 네. 뭐 게임 중계할래요 이러면서 사람 아이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가치관이만 바뀌고 있어요. 저는 일정 정도 규제, 별풍선은 얼마 이상 못 받게 해서 예를 들어 좀 상한선을, 네, 상한선을 정하는 네.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지금 여러 얘기들 나왔는데요. 이 선정성 등 이런 부정적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1인 방송, BJ 인기 앞으로 계속 지속될까요?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계속적으로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내가 방송국 차리려면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네. 지금 뭐 그냥 몇십만 원이면 스튜디오 꾸며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해서 스타가 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거로 인해서 여론이 또 이렇게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더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게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공공의 영향력도 커지지만 그만큼 책임이 분명히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책임성에 대해서 날카롭게
묻게 되는, 사회 전체가 묻게 되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1인 미디어의 전성시대는 아직까지는 채 오지 않았지만 네. 만약에 정확하게 이제 오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과 또 권리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앵커들이 뽑은 베스트 정책 소개합니다. 네, 정부도 1인 방송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스마트 미디어 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치는 서울, 경기, 대구 지역이고요. 스마트 미디어 분야의 1인 창조 기업을 위해서 창업 공간 만들어주고 사업에 필요한 전문가 상담이나 교육도 전액 무료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입주하면은요, 6개월마다 중간 점검을 실시해서 최대 18개월까지 입주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관심 있는 분들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 운영하는 문화 창조 벤처 단지가요, 지난달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문화 창조 융합벨트 사업 가운데 문화창조 융합센터 그리고 문화창조 아카데미와 함께요. 문화창조 벤처 단지는 3대 핵심 사업인데요. 고가의 장비 지원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홍보, 쇼케이스, 판로 개척 등 유통, 마케팅과 재무, 법률 등의 애로사항도 돕는다고 합니다. 네, 1인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방송에 관해서 배우고 알면 알수록 더 잘 만들 수가 있겠죠. 전국 곳곳에 있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각 지역별로 매달 열린 미디어 교육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대전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멋진 스튜디오도 이용할 수 있고 방송을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장비는 어떻게 다루는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있다니까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네요. 자세한 사항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끝으로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당부하고 싶은 말씀 이것만은 부탁해. 세계 시장을 바라보면서 만들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인터넷으로 세계가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에서 전 세계가 만날 수가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컨텐츠, 그렇지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컨텐츠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세계 시장을 바라보면서 나간다면 좀 더 건전하고 생산적인 컨텐츠들로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1인 미디어 산업 발전에 가장 이제 저의 요인이 뭐냐면 선정적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방송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들 위해서 제발 그렇게 이상한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아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거고 또 이 산업이 훨씬 더 더욱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건전하고 재미있는 1인 방송이 더 많아져서요. 일자리도 만들고 돈도 벌고 국민 모두가 스트레스 팍팍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1인 미디어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저희 앵커들의 유쾌한 방송 사고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표현된 대표적인 노래. 아마도 방송에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지상파를 필두로 한 방송사들이 출연을 시켜줘야 스타가 되는 체제가 공고하게 자리 잡아왔습니다. TV 출연과 스타를 동일시하는 생각이 떠질 법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과연 그럴까요? 작년에 미국의 한 연예 매체가 청소년 1,500명을 대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조사했더니 1위에서 5위까지를 휩쓴 이들은 TV 스타가 아니라 모두 1인 미디어를 만드는 유튜브 스타들이었다. 자, 우리나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아프리카 TV의 1인 미디어 진행자들은 온라인의 스타로 떠오르면서 연간 수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에서 1인 미디어를 차용한 프로그램인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서 기존의 TV 스타들을 제치고 인지도가 낮았던 얼굴들이 새로운 스타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1인 미디어 전성기의 도래는 소통과
기획 등등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 속의 그들은 스타, TV 앞에 나는 시청자였던 일방향의 시대를 넘어서 창의적인 콘텐츠와 소통에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는 장의 연령기. 너 머리 감는 무슨 일이야? 그거 어머니 뭐 하면 되는데 머리 말릴 텐데. 시끄럽고 끝났네 이제.